MB에게 밥 얻어먹고 돈 받은 부자들.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 올해는 또 가짜뉴스가 많이 화제. 네. 미디어오늘의 정철훈입니다. 미디어오늘 박서연입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오늘에서 많이 읽혔던 기사는 주진우 김부선 통화의 시작은 내부탁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당시 지방선거 직전에 공개됐던 이 김부선 씨와 주진우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서명숙 그 시사저널 편집국장 출신이죠. 제주올레 이사장이 소위 그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과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진 배경을 이제 설명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금준경 기자도 기사를 썼었는데 기사가 많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검증하는 기사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네. 그 기사도 많이 좀 읽혔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씨와의 어떤 관계를 주장했던 김부선 씨가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이제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좀 됐죠. 끝났는데 네. 사실 사실 검증 없이 이제 김부선 씨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인용보도만 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던 그런 언론의 책임이 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올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언론은 어쨌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인데 굉장히 미비했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트래픽 장사를 네.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이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기자들은 아예 그냥 김부선 페이스북, 이재명 페이스북 계속 주기적으로 열어보면서 나올 때마다 계속 기사를 쓰고 그럼 또 사람들이 읽고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키워드 어뷰징 문제를 좀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사례이지 않을까. 올해 여러 이슈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 네. 그리고 유죄 판결인데 3월 22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됐죠. 이날 네. 밤에 이제 다들 생방송으로 뉴스들 맞아. 많이 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다음 날 출고됐던 기사입니다. MB에게 밥 얻어먹고 돈 받은 기자들 이 기사도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 접대랑 촌지를 통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마사지 했었던 그 전직 대통령은 구속이 됐는데 접대를 받으면서 여론을 호도했던 기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는 채 이 언론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분이 더해져서 기사가 좀 이렇게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사를 썼었는데 뭐 추석 때 고향 내려갈 때 네. 뭐 교통비 쓰라고 뭐 50만 원 주고 교통비 많이 준다. 또 네. 이제 뭐 멀리 가나 보다. 네. 뭐 해외 취재나 해외 연수 갈 때 뭐 경비에 보태 써라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주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MB가 굉장히 짠 분인데 굉장히 경제관념이 투철한 분인데 네. 이렇게 돈을 썼더라고요. 근데 기사에 나온 기자들 말고 이 촌지를 받고 접대를 받은 기자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 제가 갖고 있는 영수증과 전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전표를 구해보고 싶었는데 네.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MB에게 돈 받은 기자들, 접대 받은 기자들 알고 있는 분들은 예,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과 언론 간의 유착도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건희 성매매 제보자와 삼성을 연결한 YTN 유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 그리고 삼성 장충기 문자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읽혔고요. 또 하나은행의 특별한 제안 2억 줄게 기사 쓰지 마. 이것도 이제 올해 초에 이재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기사가 이제 거래가 되는 현장을 그때 저희가 그 음성 파일을 확보해가지고 기사를 썼던 굉장히 중요한 단독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이제 큰 거 두 장을 주겠다. 그 얘기가 오갔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경제지나 경제방송이나 다른 일간지에서도 산업부나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파일이 없지만 그냥 뭐 비판적인 기사 나오면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뭐 광고 넣어줄 테니까 내려달라 이래서 기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기사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런 일은 사실 더 많을 텐데 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이 자본 권력에 대한 비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올해는 또 가짜 뉴스가 또 많이 화제였는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가 또 언론의 주요 역할로 떠올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미디오늘 기사의 경우는 이재진 기자가 썼던 강기갑 전 의원이 변이제가 돼버린 사연, 요 기사가 굉장히 많이 읽혔었고요. 금준경 기자가 쓴 여자 아이스하키팀 울분 토로했다는데 6개월 전 인터뷰, 요 기사가 좀 높은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당시에 요 기사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그 동계올림픽을 앞뒀던 시점인데 그때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거취를 두고 되게 논란이 많았던 시점이잖아요. 그때 이제 막 남북 단일팀을 맞습니다. 만든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반발이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채널A가 아이스하키팀의 뭐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스타토크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연결돼 아이스하키팀 선수분들의 발언이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이게 지금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반발로 오해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맥락을 잘라버리면서 만들어진 되게 야기적인 보도였는데 이걸 인해서 네, 방심이 제재를 받고 아마 좀 그랬던 사안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채널A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의견 진술을 했었는데 계속 그냥 죄송하다고 네, 고개를 숙였었고 그때 아마 이 프로그램도 폐지됐던 것 같은데 이 채널A나 TV조선이나 심의 제재를 받을 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폐지를 해요. 그리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요. 아무튼, 누구의 네. 누구의 신통방통 진행자를 내리던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아무튼 네, 높은 호응을 이끌었었는데 참 너무 부실한 기사들이 많았어요 올해 한 해도. 그리고 6개월 전에 인터뷰했던 거 밝히지 않았어요? 네. 안 밝혔어요. 야, 사실 이게 엄밀히 네. 말하면 민활련에서도 아마 모니터한 거를 제가 그때 받아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보도 업무를 확인해 봐도 이게 전혀 그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남북 단일팀 논란입니다. 선수들 반응 보시죠라고 김승연 앵커였던 것 같아요. 보시죠라고 하고 그냥 나오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크가 이어지고. 근데 그거를 뭐 작년 여름 가을 했던 인터뷰를 네. 올해 봄에 이렇게 그렇죠. 해버리면 네. 네. 말도 안 되는 기사였고 전혀 다른 맥락을 껴넣으니까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거는 조작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의성을 확인을 이제 못한 건데 보통 고의성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이제 민사나 형사를 가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여담인데 채널A에서 비슷한 조작 사례가 또 있었죠. 그 세월호 집회 사진이라고 해놓고서는 되게 폭력적인 시위자 사진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다른 집회 사진을 잘못 껴넣어서 제재를 굉장히 크게 맞았던 2008년 그 광우병 집회 사진을 세월호 집회 사진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세월호 집회가 되게 폭력적이다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고의성 여부가 많이 확인이 된다면 사실 그렇죠. 방송사가 문을 닫을 만한 굉장히 당시에도 예. 내부에서도 예. 반발을 하고 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 극히 일부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뭐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항상 뭐 기사의 퀄리티가 또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여기에서 소개는 안 했지만 혹시 두 분이 그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기사를 하나씩 좀 꼽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유튜브가 다들 가짜뉴스와 많이 연관을 짓는데 그거를 한번 어떻게든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와중에 지금 이소연 당시 대학생 기자와 함께 그 유튜브 인기 영상 보름치를 분석을 해서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당시에는 어쩌면 그 유튜브를 그런 정량적으로 분석해본 시도가 없어서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기억도 남는 기사였고 인턴 기자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죠. 눈앞에 딱 보이는데 이게 네.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 네, 그 인터뷰 기사도 진짜 맞아요. 많이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민경 기자가 네. 단독 인터뷰였는데 네.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서 완전 그쪽으로 또 판세가
뒤집어졌었는데 뭐 피해자분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서 또 기사가 나가니 사람들이 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고 차분해졌던 그런 기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 기사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의 피해자를 네. 접촉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네. 인터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어렵죠. 이게 되게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정은경 기자가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좀 말씀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친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정말 많은 소송을 당했고 또 박 기자도 언론중재 하나 들어왔죠. 네. 네, 이제 미디오늘에 입사하면 겪게 되는 각종 소송전 네. 네,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위축되지 않고 2019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언론을 감시하고 또 언론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문의는 02-2644-9944.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 네.